네, 국경을 넘어 조지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루지아라는 말보다 조지아라는 말이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아, 국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똑같은 또 산길이 이어집니다. 수도인 트빌리시까지 한 5, 60km 정도 되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뭐좀 해야겠습니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도착했습니다. 저기로 가서 연락해둔 카우치서핑 친구를 만나야겠습니다. 네, 카우치서핑 친구네 집에 왔습니다. 제 단촐하게 사는 집입니다. 이 친구는 일 때문에 문만 따지고 후딱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방에서 먹을 것 같네요. 이 친구 바코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유럽 전통식 분위기의 호프집입니다. 밥도 먹고 지금 우선 맥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아주 밝은 친구네요. 만두가 여기 힌칼리 Korean say 만두. 만두. How is 만두 in Korean? Yeah, Korean 만두. 얘네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거랍니다. 아, 너무 잘 됐습니다, 저한테. 돼지고기 요리도 시켰고, 무슨 치즈 팬케이크 같은 것도 있고, 아, 행복합니다. 맛있는 게 있을 땐 너무 행복해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잘 먹고 나와서 또 어디 갈까? 똑같습니다. 어디 갈까? 상의하는 모습은. 오래된 무슨 성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거의 관람 시간이 끝난 모양인데 저를 위해서 보여주겠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말해가지고 몰래 들어갑니다. 밤 야경이 멋있네요. 이건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4, 5년 전에 지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저 위에는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었나 봅니다. 또 어딘가를 데려왔습니다. 아, 조지아 첫날부터 많이 구경하네요. 오늘도 어디로 왔습니다. 언덕 정상인데요. 도시 전경이 쫙 보이는. 멋있습니다, 여기.
높은 언덕에 위치한 성에 올라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파란색 돔이 대통령 관저라고 하고요. 저기 큰 성당이 어제 갔던 성당. 여기 눈에 띄는 현대 건물이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사각형 건물을 지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네요. 여기 야경이 아주 예술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른 서퍼가 잔뜩 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집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락해둔 데가 있어가지고 다행이죠. 이젠 이사를 갑니다. 다른 집으로. 새로운 호스트 집에 왔습니다. 집이 아니라 호텔인데 곧 이제 개장하려고 하는 호텔입니다. 뷰가 좋은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올드타운 지역입니다. 저는 여기서 묵을 생각입니다. 아직 오픈을 안 한 데라 다른 서퍼도 있고요. 저 친구인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준비. 여기는 이곳에서 만난 서퍼 친구들입니다.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여기는 저 벨라루시에서 온 친구들이 오늘 돌아다니면서 와인을 가져와가지고 같이 한잔 하려고 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여자애는 인도네시아 여자입니다. 프렌치 프라이와 와인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같이 한잔할 생각입니다. 안녕. 빈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끼리 잘 놀고 있습니다. 이 호스텔에 다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은 모두 가고요. 저도 이제 국경을 향해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